엠카 안녕하세요. 엠카입니다. 키 지민 진입니다. 네, 오늘 손님 MC로 방탄소년단 두 분이 함께하면서 급하게 엠카 MC단을 조직했는데 어때요? 우리 셋 잘 어울리죠? 네, 오늘 이렇게 키 형님과 같이 MC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와. 우리는 아 그리고 저희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이름이 흥탄소년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오늘 아주 흥 넘치는 진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아요. 아니 근데 제가 여기 오면서 정국씨한테 들었는데 두 분 캐릭터가 뭐 열심히 한다던가 흥 터지는 거 이런 거 아니라던데. 오잉? 그럼 뭐죠? 네, 진씨는 정국씨가 뽑은 외모 1등, 지민씨는 정국씨가 뽑은 외모 7등이라고 하던데. 아니 잘생겼는데 왜 지민씨는 동의하시나요? 저희 막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뭐 그렇게 생각해야죠. 아유 뭐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국씨가 뽑은 방탄 외모 1등의 소개부터 가죠. 진씨? 네, 오늘 엠카운트다운에선 너무너무너무 기다려온 아이오아이 완전체의 컴백 무대를 만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정국씨가 뽑은 방탄 외모 7등의 소개 가죠. 지민씨? 우리 정국이 너무너무너무 고맙고요. 네, 너무너무너무 궁금한 이번 주 1위후 확인해볼게요. 네, 폭발적인 가창력, 신용재씨의 곡으로 가슴이 뻥 뚫린 것만 같아요. 네, 뻥 뚫린 가슴에 이어 다음은 지원사격으로 여러분들 훅 가게 만들 하이포20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분이 지원사격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램보뇨? 아니에요. 아, 슈가요? 아니에요. 아, 지민씨 외모 7위니까 그런 걸 모르죠. 또 잘생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IOI에서 쫄깃한 랩을 사랑하던 유정씨가 이번에 하이퍼테니의 무대에서 래퍼로 지원사격을 한다고 합니다. 와우, 귀여운 모습에 유정씨가 강렬한 힙합곡에선 또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하이퍼의 테니를 보기 전에 원조 춤신 춤왕, 시간이 지나도 여전한 세븐씨의 무대부터 보고 가실게요. Give it to me! 빠빠라밤. 10위 하츠님 레이디 스콧. 9위 몬스타 엑스. 8위는 갓세븐 허쉐리해. 7위 우주 최강 미소년 산들. 6위 인피닛. 케이팝의 디바 에일리가 5위. 4위 샤이니. 3위는 에이핑크가 차지했네요. 아, 이 노래를 들으면 제 마음에 비가 내린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센치해요? 레이디 스쿼드가 부릅니다. The Rain. 아니 말이죠, 1위 공약이 귀요미 버전 하나입니까? 뭐 더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의상이 파자마니까 네. 누워서 무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쿠 좋습니다. 자 그럼 다비치 대 방탄소년단 현재까지 두 팀의 투표 상황 확인해볼게요. 네, 다비치 1%, 방탄소년단 99%로 현재까지 방탄소년단이 앞서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게 최종 결과가 아니죠. 계속해서 엠카 홈페이지 혹은 샵2336으로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는 네. 유료입니다. 근데 지인씨 직접 옆에서 본인의 투표 상황을 보려니까 떨리지 않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저에겐 찹쌀떡보다 더 트로피에 착 달라붙는 만개떡 지민씨가 있으니까요. 우와, 만개떡이다. 자, 네. 그럼 만개떡 지민씨 다음 무대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저 오늘 만개입까지 쓰고 정말 하드캐리 하는 것 같습니다. 갓세븐 하드캐리. 그럼 다음은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김 저 김석진을 보면 소녀들 설레죠? 에이핑크 내가 설렐 수 있게. 네, 그 전에 산들씨의 무대부터 엠카 계속해서 고고고. 자, 이제 에이핑크에 이어 우리를 또 한 번 설레게 할 무대가 곧 펼쳐지죠. 네, 너무너무너무 기다렸던 완전체. 자꾸자꾸자꾸 보고 싶은 11명의 소녀들. 조심조심조심스레 얘기해보자면 JYP 후크성의 최고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언제까지 이거 할 거예요? 노래 안 듣나요? 미안해요. 바로 만나볼게요. 다시 뭉친 완전체 IOI의 컴백 무대. 국민 소녀들의 매력에 지금부터 붕덩 빠져보아요. 와, 진짜 너무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너무 잔망스러워서 한참 동안 IOI를 바라봤네요. 좋다요 좋다요. 아니 근데 두 분은 안 좋아요?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요? 심각할 수밖에 없죠. 이제 1위 대결만 남았으니까요. 저희가 1위 후보니까요.
그래요. 네네네, 제가 그 기분 잘 알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전주 1위 갓세븐한테 좋은 기 받았는데 어떻게 제가 좀 드릴까요? 네, 좋은 기를 1위해라! 와우,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네, 그럼 다비치 선배님들한테 한번 도전해볼까요? 네, 무대를 보니까 다비치는 벌써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1위 후보 다비치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그럼 저희 방탄소년단과 샤이니의 무대까지 계속해서 함께해요! 함께